전 세계 반도체 팹 생산 능력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최신 팹 전망 보고서에서는 세계 반도체 팹 생산 능력이 올해 6%, 내년에 7%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특히 인공지능 칩 수요에 대응해 5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13%, 17%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지역별로는 중국 업체가 올해 월 885만 장으로 15% 증가한 후 내년에는 전체 반도체 산업의 3분의 1에 가까운 1,010만 장으로 14% 늘어날 전망입니다. 중국의 다른 지역은 대부분 5% 이하 성장이 예상됐습니다.